어느 순간 우리 눈앞에 나타난 거대한 산. 자연이 아닌 인간이 만든 이것은 쓰레기 산입니다. 우리는 그동안 무엇을 쓰고 얼마나 버린 걸까요? 숨이 막히고 할 말을 잃게 만듭니다. 한 3-4년 전부터 그냥 자고 일어나면 뭐가 쏙쏙 올라오는 쓰레기 더미가 산보다 더 높았으니까. 쓰레기 더미는 하루가 다르게 괴물처럼 자랐습니다. 그렇게 쌓인 것이 무려 약 20만 톤. 한 폐기물 재활용 업체가 허가받은 2천 톤의 100배에 달하는 쓰레기를 불법으로 쌓아놓고 방치한 겁니다. 아야, 쓰레기 무슨 쓰레기? 우리 위안에 이봐. 오만 쓰레기고만 대한민국에 그만 오만 쓰레기 다 나왔지. 산업 폐기물, 건축 폐기물, 병원 폐기물 뭐 못 들어 이거. 아유. 그리고 이 쓰레기들은 동네 주민들을 위협했습니다. 여기다 일을 하고 계셨는데 저쪽으로 이렇게 돌다가 갑자기 쓰러졌어. 냄새 맡고 가스 맡고 지독하지요 지금 냄새. 그 이제 빨리 하고 내려가야 돼. 오래 있으면 안 돼. 어디에서 어떤 소리가 들어왔는지도 몰라. 전국에서 열로 다 갖다 버렸으니까 전국에서. 몇 달째 물을 뿌리며 쓰레기 산의 높이를 낮추고 있습니다. 이렇게 하지 않으면 썩으면서 생기는 가스 때문에 언제 다시 불이 날지 모릅니다. 요 지금 불씨가 살아있다니까요. 요 포크레인 작업 지금 한 2-3일만 안 하면 바로 불나요. 불이 나면 거기에서 유독가스가 마을로 다 덮치잖아요. 불만 나면 그 냄새나 타는 냄새가 악취가 어디로 갑니까? 전부 동네를 봐가지고. 그리고 문을 못 열어, 문을. 지금 여름이 지금 자꾸 다가오잖아요. 여름 되면 파리야, 여기 못 살아, 못 살아. 제일 불쌍한 게 주민이야, 주민. 주민이 제일 억울하지. 지난 겨울은 악몽이었습니다. 쓰레기산은 연일 연기를 내뿜었습니다. 하루가 멀다 하고 치솟는 불기둥은 공포 그 자체였습니다. 쓰레기가 타면서 나오는 유독가스는 불과 500여 미터 떨어진 마을을 뒤덮었습니다.